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나라.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는 서울에 있는 나무호텔이라는 곳이에요. 이 호텔이 건축상을 받은 호텔이라서 제가 예전부터 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한번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둘러보실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은 약간 거실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뒤에 소파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빔 프로젝터도 있어서 이제 영화나 TV 같은 거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스피커가 제가 정말 갖고 싶어하던 제네바 스피커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있어서 약간 음악을 켜고 즐기면서 무드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나무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많이 쓰인 그런 곳이고 뭔가 자연과 함께 있는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바닥. 제가 요즘 바닥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여기가 집이지에서도 제가 이 바닥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바닥이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이 바닥이 원목 마루입니다. 사실 호텔 바닥재 중에 원목 마루 쓰인 곳을 찾기가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검색을 해봤을 때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나무 호텔이라 그런지 이 바닥재 자체도 원목을 사용했고 게다가 맨발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호텔이 지향하는 게 실제 집 같은 그런 공간을 지향했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할 때부터. 그래서 이런 걸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무 원목 바닥도 여러분 브랜드가 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원목 바닥재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지복득 마루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우리나라 원목 마루 브랜드인데 거기 바닥재를 쓴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이 바로 지복득 마루가 사용된 공간이라고 해서 와본 거기도 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거의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광폭마루가 요즘 많이 유행이잖아요. 저도 광폭마루가 요즘 너무 예뻐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와서 보니까 근데 아, 이 원목 바닥 하나만으로도 확실히 포스가 있는 느낌?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 벽도 좀 볼만한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냥 흰 벽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도 이런 도장 벽 많이들 고민하시잖아요. 무몰딩 이런 게 엄청 유행인데 사실 무몰딩은 해놓으면 관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흰 벽에 그리고 여기 원목 바닥 사이에 띄워져 있는 마이너스 몰딩 같은 그런 형태로 걸레받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리가 용이하겠더라고요. 그거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인테리어 관심 많은 분들한테 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또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바로 뷰입니다. 저기 멀리 보시면은 한강이 보입니다. 나름 한강 뷰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이 베란다 느낌 자체도 여기만 바라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공간이거든요. 하늘이랑 나무랑 이 밑에 있는 돌 다 연결되어서 너무나 예쁜 공간이라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게요. 욕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실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냥 화장실만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고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면대랑 그다음에 이 수전이 로즈골드 컬러 같은 건데 이것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 공간이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여기가 완전 투명한 그런 공간이고 실제로 여기가 뚫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인 연인이나 아니면 이제 혼자 오기에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실게요.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게이 호실의 특징이에요. 여기 이름이 더 서클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기둥 안에 계단이 있는 게 특징인 그런 호실입니다. 계단을 타고 쭉 올라오면 바로 앞에 두 번째 욕실이 나오죠. 여기가 좀더 넓은 편이에요. 아까 전에 본 거랑 똑같은 소재의 세면대가 있고 또한 가지 특징은 바로 요겁니다. 이게 볼라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수건걸이에요. 아니, 수건걸이가 뭐가 그렇게 달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수건걸이는 따뜻해지는 수건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도 조절하는 거를 이렇게 켜면 이게 따뜻해져서 수건이 잘 마르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 큰 욕조가 있어요. 바깥 뷰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뭔가 퇴근하고 편하게 반신욕 같은 거 하면은 너무나 기분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 안쪽으로는 또 샤워하는 공간도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 욕실이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타일이 다 사용이 됐거든요. 이 타일도 비치는 거에 따라서 이거 각각이 다 다른 느낌으로 반짝이니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뭔가 호텔 샤워실 특징이 안으로 이렇게 넣어 있는 건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숙소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어메니티예요. 이 어메니티를 담아서 주시는 가방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있는 어메니티도 다 몰튼 브라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숙소 갈때 어메니티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는 침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새하얀 호텔 침구가 있고요. 휴지랑 휴지통도 아주 깔끔하게 다 톤을 맞춰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게 화장대예요. 완전 미니멀하게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화장대 의자도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가구들이 다 깔끔한 느낌, 선이 전부 다 그런 느낌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한 적이 있는 무인양품의 옷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전화기가 또 독특하게 생긴 빈티지 전화기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힐링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공간 때문에. 짜잔. 도심 속의 노천탕? 이런 느낌이에요. 이 옆에 보시면은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어서 진짜 자연 속에 와 있는 이런 느낌이 나고요. 바깥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물에 몸 담그고 할수 있는 노천탕이 아주 작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목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족욕하는 거 정도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들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나오자마자 뭔가 향도 나무향 같은 게 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힐링될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나무 호텔의 더 서클이라는 방을 소개해 봤습니다. 진짜 이런 곳이 제 펜트하우스 별장이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집이지에 소개하기에 딱 제격인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 봤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권 직장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강력 추천해요. 회사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 힐링하러 오기에 너무나 좋은 공간이고 요즘에는 뭐 생일이라든지 기념일 이럴 때 멀리 안 가고 그렇게 찾는 분들 많으시니까 혹시 그런 공간 찾고 계신 분들 있으면 여기 한번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저는 가요.